네, 안녕하세요. 저는 탁 서비스 구축기 발표를 맡은 개발자 오승현입니다. 저는 XE1을 활용하여 오픈소스 서드파티 모드를 만드는 개발자고요. XE에 관심이 많아서 XE 코어에서 몇 차례 공헌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XE팀에서 6월부터 착 서비스 개발을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착 서비스가 무엇일까요?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손 한 번만 들어주시겠어요? 네, 지금까지는 아마 이게 지금 배포되지 않았고요. 베타로 선별돼서 운영됐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착 서비스라고 하면은 오픈소스 개발자와 사용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하기 위해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어디에나 오픈소스에 관하여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공간이 있으면 댓글이나 포럼을 착 붙여 커뮤니케이션 공간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서버도 필요 없고요. 게시판이나 댓글을 구현하기 위해 복잡하게 코드를 구현하시거나 DB 세팅을 하시거나 서버 세팅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간단하게 단 코드 몇 줄만 복사하고 붙여넣으시면 소셜 로그인, 신텍스 하이라이팅, 파일 업로드, 웹프까지 지원하는 댓글이나 게시판을 착 붙이실 수 있습니다. 댓글이 필요한 곳에는 이렇게 댓글을 착 붙여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포럼이 필요한 곳에는 포럼을 이렇게 착 붙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네, 정말 간단합니다. 네, 사용 보기 굉장히 간단한데요. 이거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죄송합니다. 슬라이드 하나 넘어갔네요. 네, 이렇게 착 붙은 댓글은 다른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XE 공식 자료실이 있고 서드파티에서 운영하는 게시판이 있고 아니면 XE 관리자 페이지, 서드파티가 제공하는 관리자 페이지 모듈이나 플러그인에서 같은 커뮤니케이션을 공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지금 XE 자료실에 지금 붙은 화면인데요. XE 자료실에 붙은 게시판은 옆에 보이는 서드파티에서도 똑같은 커뮤니케이션이 생기고요. 관리자 페이지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시연을 준비했는데요. 어떻게 착 포럼이 붙고 코멘트가 붙고 동작하는지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준비해놓은 사이트입니다. 네, 랜딩 페이지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많이 레이아웃이 구성되고 있는데요. 이곳에 커뮤니케이션 공간을 넣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씩 그럴 때 스태틱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서버를 직접 구축하셔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간단하게 착 서비스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서비스 페이지에 들어가셔서요. 지금 공개되지가 않아서 제가 따로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SNS로 로그인을 할 수가 있고요. SNS로 로그인한 경우에 내가 관리하는 그룹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보면은 포럼 하나랑 네, 댓글 하나가 있는데요. 먼저 댓글부터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미리 보기를 클릭했을 때 이렇게 코드가 제공됩니다. 이 코드를 그냥 간단하게 복사하셔서 이곳에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합니다. 이 아래에다가 붙여넣기만 하시면은 죄송합니다. 네. 바로 네, 이렇게 댓글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사용한 댓글에는 해시태그 같은 기능들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코드 하이라이팅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 뭐 파일 첨부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해시태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묶어보기 기능도 제공합니다. 그래서 해시태그를 클릭했을 때 이 해시태그를 사용하는 댓글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묶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여기에 첨부 파일이나 해시태그 링크들은 옆에서 모아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금 해상도가 네, 낮아가지고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모아서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해시태그 등록된 해시태그들을 모아볼 수 있고 링크들을 모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방금 댓글 붙이는 걸 보여드렸는데 다음은 포럼을 붙이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제가 준비한 포럼인데요. 포럼에서 어떤 카테고리를 쓸 건지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시고요. 선택을 하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카테고리가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코드를 그냥 바로 붙여넣으시면 아까 댓글이 있던 자리에 이런 식으로 포럼을 적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바로 포럼이 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포럼이 붙으면 글을 볼 수 있고 답글을 달 수가 있고요. 좋아요 같은 기능들을 모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착은 d2naver.com 여기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 많이 비슷하게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올라온 글 중에 댓글이 많은 게. 네.
데뷔글에 들어갔을 때 가장 하단으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8개의 댓글이 있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착을 이용해서 현재 적용된 화면입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서비스 시연을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요. 네, 착 적용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은 앞서 보여드렸던 D2 Hello World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D2 Startup Factory에서도 이 착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XE팀에서 번역하여 공개한 나라벨 코리안 독스에서 착 코멘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라벨 코리안 독스는 이거 GitHub 페이지라고 해서 스태틱 페이지를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그럴 때 착 포럼이나 댓글 같은 것을 사용하시면 간단하게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작하는 게 가능합니다. 네, 최근에 엑스프레스 엔진 1.8.14 버전이 공개되었는데요. 그 보세요. 관리자 페이지에서도 네, 착 포럼이 붙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굉장히 무한한 요구사항이 있는데요. 처음에 착 개발을 시작했을 때 네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어디에나 착 붙어야 한다는 건데요. 네, 현재 착의 컨셉입니다. 두 번째는 요즘 웹 개발 트렌드인 싱글페이지 어플리케이션으로 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댓글과 포럼 같은 기능을 제공하는데 이것들이 모두 소셜 로그인, SNS 로그인을 통해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요구사항 중에 먼저 싱글페이지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싱글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웹 어플리케이션인데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건 위키피디아에 정의되어 있는 건데요. 네, 일반적으로 웹페이지는 리퀘스트가 날아가게 되면 모든 자원들을 서버로부터 다시 받아서 렌더링하는 과정이 발생합니다. 그럴 경우에 페이지가 깜빡이는 이슈들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요. 착 댓글 같은 경우에는 멀티미디어, 유튜브 같은 멀티미디어를 보는 도중에 답글을 남기거나 그럴 때 화면을 깜빡이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싱글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싱글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할 수 있는 것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AngularJS, React 같은 게 요즘에 대세라고 불리면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Notepad, 폰, 엠버, 뷰 같은 것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는 대세라고 불리는 React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특징을 보면요. React는 단순하게 MVC 모델 중에 뷰만을 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여주는 것만 담당을 하고요. 원웨이 데이터 바인딩을 채택하고 있고 벌처룸이라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DOM을 조작하고 렌더링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착 어플리케이션을 뜯어보면 이런 식으로 각각의 요소들이 다 컴포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각각의 컴포넌트는 자기의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거나 부모의 프로퍼티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단순하게 데이터를 렌더링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걸 혹자는 말씀하시기를 그냥 렌더링 머신, 뷰 머신이라고도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리액트 어플리케이션은 이런 데이터를 주고받을 서버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 서버를 익스프레스 엔진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커뮤니케이션 기능이나 소셜 로그인 같은 요구사항들이 이미 다 익스프레스 엔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구현을 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이 선택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착 서비스를 처음 개발을 시작했을 때 개발자가 저 혼자였습니다. 저는 프론트엔드 단에 네, 리액트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도 바빴고 네, 이런 백엔드의 로직까지 내 신경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착 서비스는 개발에 XE 코어뿐만 아니라 XE 코어에서 같이 제공하는 자료실에서 제공하는 소셜 로그인이라든가 뭐 알림 센터 같은 모듈들을 전부 다 활용을 하고요. 저희가 착에서 필요한 기능들만 따로 모듈로 분리하여서 개발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XE로 구현된 백엔드 API는 프론트, 리액트 어플리케이션하고 AJAX를 통해 데이터 비동기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익스프레스 엔진을 좀 활용한 덕분에 착에서 기본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프로토타입을 제작하는데 거의 한 달 정도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초기 XE1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서비스에 필요한 로직들이 들어갔고요. 또 서버 분산을 위해서 필요한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어를 변경해야 되는 이슈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네, 그렇게 몇 가지 이슈들이 발생할 때마다 저희는 실제 XE1 코어를 수정하면서 개발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수정된 부분이 많아질수록 업데이트뿐만 아니라 보안 업데이트도 자주 생기는데 이런 것들도 처리하기가 굉장히 불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착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어를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드파티 모듈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샥에서 제작한, 자체적으로 제작한 샥 모듈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업데이트했을 때 과연 이것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가, 그것들을 저희가 보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테스팅도 일일이 다 해볼 수가 없었고요. 네, 실제 작년 엑스이콘, 2014년도 엑스이콘에 네, 오승훈 개발자님께서 셀레늄 4 UI 테스트라는 발표 자료를 인용하자면, XE1은 클래스 간의 커플링이라고 하죠. 의존관계가 높기 때문에 네, 유닛 테스트를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XE팀에서도 실제로 유닛 테스트를 진행하지는 않고요. XE1A 같은 경우에는 셀레늄 테스트를 통해서 UI 테스트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UI 테스트라고 하면 브라우저를 띄워놓고 각각의 기능들이 동작을 하는지 이런 것들만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착에서는 그것만 테스트하기에는 약간 불안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착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만약에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했을 때 그것을 대처할 수 없으면 그게 큰 타격을 입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뿐만 아니라 테스트나 배포 그리고 빌드까지 아마 신경 써야 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테스팅이 가능하고 좀 더 확장성이 높은 엑스프레스 엔진 3로 착 서비스를 확장하기로 합니다. 착이 XE3를 도입하면서 서비스에 실제 적용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E3는 PHP 5.5.9 이상으로 네, XE1보다 PHP 요구사항이 높습니다. 버전 요구사항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5.3부터 도입된 뭐 네임스페이스라던가 5.4부터 도입된 트레이시나 뭐 클로저 등을 활용하는 게 가능한데요. 그리고 또 의존성 관리 도구인 컴포저를 사용하고 뭐 네임스페이스에 따른 오토로딩을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XE3는 PHP 요즘 PHP 대세 프레임워크라고 불리죠. 대세 프레임워크인 라라벨 프레임워크 기반의 오픈소스 CMS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올라오는 수많은 라라벨 관련 레퍼런스들을 모두 다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라라벨 라이프 사이클을 타는 XE3에 네, 코어 패키지들까지 전부 다 활용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XE1 개발자라면 다들 한 번쯤 아마 요구하셨던 것 같은데 클라우드 파일 시스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서버가 아니라 원격 서버로부터 파일을 저장하고 네, 불러오는 기능들을 원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XE1 사용자의 영원한 영원이었던 클라우드 파일 시스템까지도 네,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XE3는 패스테이블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PSR4를 통한 오토로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XE1 개발자라면 아마 이런 코드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다큐멘트 클래스 코드인데요. XE1에서는 상단에 require를 해가지고 다큐멘트 아이템이라는 클래스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듈에서 뭐 따로 클래스를 구현한다거나 하면은 모두 다 XE1에서는 require를 통해 불러와야 했습니다. 최근에 올라온 미셸님 맞나요? 미셸님 유튜브 모듈을 한번 뜯어봤는데요. 아마 직접 이렇게 클래스를 구현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든 클래스를 구현했을 때 네, 각각의 직접 구현하신 클래스들은 클래스.php, 모듈 클래스.php 안에서 이런 식으로 모두 다 클래스를 불러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XE3부터는 플러그인 개발에 있어서 좀 더 간단하게 클래스를 구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PSR4 기반의 네임스페이스를 통해서 필요한 클래스들을 여기 상단에 use라고 보이시죠? use라는 예약어를 통해서 로드를 할 수가 있고요. 아마 XE1 개발자셨다면 다 처음 보셨을까요? 네. 처음 보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요. 자바의 import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HP에서도 뭐 기본적으로 원래는 지원되어야 되는 거였는데 최근에 네, 네임스페이스가 도입된 거고요. XE3에서는 이 네임스페이스를 좀 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네임스페이스를 통한 네, 오토로드는 컴포저를 통해서 모두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컴포저라고 하면은 노드의 npm이나 뭐 프론트엔드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면 뭐 보어 같은 거 많이 생각할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PHP의 의존성 관리 툴입니다. 컴포저를 사용하면은 패키지스트라는 공식 자료실에 네, 수많은 라이브러리들을 모두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아마 XE3 플러그인을 개발하시면서 네, 필요하신 라이브러리 같은 게 있으면은 컴포저 require 해가지고 모두 다 네, 로드해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빨리 편하게 네, 개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XE1 개발자시라면은 지금까지 컴포저 많이 사용 안 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마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컴포저 require 해서 PHP 유닛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require 해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XE3는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뭐 라라벨 프레임워크 기반의 오픈소스 CMS입니다. 라라벨을 베이스로 하다 보니까 라라벨에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들은 모두 다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라벨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들인데요. 뭐 캐시, 파일, 뭐 파일 시스템도 있고, 뭐 로컬리제이션, 메일 큐, 뭐 SS 태스크, 뭐 전부 다 라라벨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모두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XE3에서 네, 코어에서 배포하고 있는 코어 패키지들까지도 모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서드파티나 서드파티 플러그인 개발자 분이시라면 아마 많이 활용하실 것 같습니다. 실제 착 서비스에 여러 라라벨 서비스와 XE 패키지들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들을 한번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라벨의 이벤트와 큐 서비스를 서비스 곳곳에서 진짜 정말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라라벨 이벤트를 사용하면 간단하게 옵저브 패턴을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XE1에도 이거와 비슷한 이벤트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트리거 콜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뭐 글 작성이나 삭제 같은 특정 메소드 안에서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어떤 작업들을 해라 라는 후킹 포인트를 이전에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라라벨에서는 XE1에 그냥 간단한 트리거 콜보다 좀 더 강력한 이벤트 시스템을 제공을 합니다. 네, 클라이언트 사이드에 뭐 웹소켓을 통해서 브로드캐스팅을 한다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비동기로 처리를 하는 것이 가능을 한데요. 네, 실제 착 서비스에 등록된 이벤트 프로바이더입니다. 네, 특정 글이 삭제됐을 때 해야 되는 리스트인데요. 보시면 article was deleted라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어떤 행위를 해야 되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면은 뭐 delete article 관련해서 파일들도 지우고 링크도 지우고 웹훅이라고 해서 글이 삭제됐다는 것을 뭐 메일로 쏘거나 뭐 슬랙 같은 걸로 쏘거나 아니면은 클라우드 파일로부터 파일을 삭제하거나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작업들을 하다 보면은 사용자는 만약에 네, 메일을 보내는 뭐 웹서버 리모트 서버에서 응답이 늦거나 뭐 원격 서버에서 파일을 지워야 하는데 그 응답이 늦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조금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들은 라라벨에서 네, 이벤트를 사용하면 좀 더 쉽게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런 바로 SHOULDQ라는 인터페이스를 상속만 하면 됩니다. 이런 SHOULDQ 인터페이스를 상속을 하시면 라라벨에서 자체적으로 PHP 리플렉션 클래스가 알아서 이거는 Q로 처리되어야 하는 작업이다 라고 해가지고 모든 작업을 백그라운드, 비동기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대신에 당연히 Q 드라이버, 뭐 빈스토크D나 아마존 SQS 같은 Q 드라이버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동작을 하고요. 아마 XE도 이 라라벨 서비스를 그대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웹 호스팅을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면 아마 이 Q 서비스는 사용하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모든 이벤트는 바로 네, 비동기로 처리로 빨리 응답을 하기 때문에 서비스 사용자에게 좀 더 빠른 응답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백그라운드에서 artisan listen이라는 명령어를 치면은 Q로 넘어온 것들은 어떤 걸 처리해야 되는지 모두 다 artisan이 알아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네, 두 번째로 활용 중인 것이 파일 시스템인데요. 라라벨 프레임워크 자체에서 네,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파일 시스템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XE3에도 이를 활용하여 클라우드 파일 시스템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로컬 업로드는 뭐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고요. 아마존이나 넥스페이스 그리고 심지어 FTP를 통한 업로드까지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에는 간단히 뭐 스토리지 파서드를 통해서 디스크 로컬에 파일.txt에 컨텐츠라는 것을 푸테라, 라이팅해라라는 예제인데요. 굉장히 직관적으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계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뭐 AWS의 S3나 뭐 넥스페이스뿐만 아니라 네. 이외에 뭐 네이버에서 클라우드 시스템이 있는데요. 엔클라우드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라라벨에서는 이 엔클라우드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라라벨에서 보면은 어댑터 인터페이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 드라이버, 이 디스크에 대한 어댑터 인터페이스에 맞춰서 구현을 해주시면 어떤 디스크도 네,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라벨 안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엔클라우드뿐만 아니라 뭐 드롭박스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 뭐 개인 저장소가 있다면 API를 뚫어서 그걸 저장소로 활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착 서비스에서는 엔클라우드를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착에서 좀 잘 활용하고 있는 XE3 패키지 중에 하나인 컨피그입니다. 컨피그는 XE3 컨피그라고 하면은 XE3에서 각종 설정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며 하이라키 구조로 상위 창조가 가능한 키밸류 저장소라고 합니다.
실제 수많은 서비스들의 구조가 이런 하이라키 구조를 따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착 서비스 역시 이런 하이라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착 서비스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은 가장 상단에 착 서비스가 있고요. 아래에 그 착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있습니다. 그 사용자 아래에는 뭐 사용자들은 각각의 코멘트나 포럼 등의 인스턴스를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저희가 예를 들어서 포럼에 대한 스킨 정보를 요청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포럼에 스킨 정보를 요청했을 때 간단하게 정보를 요청했는데 해당 정보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널 값이 넘어올 때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하이라키 구조에 따라 상위 참조를 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지정한 스킨이 있는지 그것들을 참조하고요. 사용자마저도 스킨 같은 거를 지정한 적이 없다면 착 서비스 기본 디폴트 설정 정보를 요청을 합니다. 이런 기능을 사용하시면 아마 일괄적으로 설정 파일을 바꾼다거나 예를 들어 가장 아래에 있는 포럼에 대한 스킨 정보만 바꾼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편하게 관리하는 게 가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컨피그 파사드를 통해서 겟을 해서 가져오는 예제인데요. 실제 엑스에서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착.upgrid.1000-1000이라는 형태로 가져오고 있는데요. 1000-1000이라는 포럼이나 댓글, 인스턴스에 대한 컨피그를 요청을 하는 예제입니다. 그런데 인스턴스 아이디가 1000-1000에 대한 컨피그가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상위인 upgrid이라는 네, 착.upgrid이라는 컨피그를 다시 가져오게 됩니다. 이마저도 없으면은 착에 다시 요청을 해서 스킨 정보, 기본적으로 가져와야 되는 스킨 정보가 뭐냐 이런 식으로 가져와서 사용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아마 플러그인 개발하시는 경우가 아마 여기서 XE1 개발하시던 분이 XE3 모듈 플러그인 개발하시면은 이 컨피그 정말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XE1에서는 모든 컨피그를 시리얼라이즈 해가지고 DB에 다 넣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모듈 컨피그 같은 거 다 구현하시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XE3의 이 컨피그 잘 활용하시면 서비스 구축을 좀 더 간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외에서 앞서 네, 소개한 컨피그나 뭐 이런 것들 말고에도 정말 많이 있거든요. 앞서 홍선범 개발자님께서 말씀하셨던 프론트엔드 같은 것도 있고 뭐 인터셉션이라고 해가지고 후킹 포인트 같은 것도 제공을 합니다. XE1에서는 아까 트리거 콜이라고 메소드를 알려드렸는데요. 이런 것이 아니라 AOP에 따라서 어떤 메소드가 발생했을 때 후킹 포인트를 정말로 유연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패키지들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뭐 카운터, 뭐 카운팅을 하는 카운터도 있고 미디어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오늘 공개된 XE 매뉴얼을 보시면 각각의 패키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외에도 착 서비스 운영의 아티즌 커맨드를 통해 서비스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티즌이라고 하면은 라라벨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인데요. 착에서는 이 아티즌을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역 정규화를 한다거나 특정 XE1으로부터 댓글들을 마이그레이션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클라우드에서 파일을 관리한다던가 하는 작업들을 이 커맨드 라인에서 모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XE3에서도 이 커맨드 라인을 통해서 플러그인의 목업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플러그인 개발자 분들이라면 이 아티즌 커맨드를 친숙하게 다루시면 좀 더 자유롭게 XE3의 플러그인을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커맨드 라인은 또 다른 장점이 있는데요. 바로 스케줄링 작업이 가능을 합니다. 리눅스에 크론 탭을 등록해놓고 이 아티즌 명령어를 실행하게 되면 PHP로 구현한 모든 클래스에 구현한 기능들을 전부 다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착 서비스에서는 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역정규화 작업 같은 경우는 이런 스케줄링 작업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이 역시도 호스팅 사용자 분께서는 리눅스 크론탭 다 등록하실 수 없으니까 네, 가상 서버나 실제 서버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아티즌 커맨드를 통해서 서비스를 관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XE3에서는 XE1보다 더 테스트에이블한 코드, 즉 테스팅이 가능한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XE1 실제 코멘트 모델 코드인데요. 잘 보이시나요? 보면은 위에서 보면은 다 다른 클래스 인스턴스를 가져오는 과정이 있고요. 그 아래 보면은 뭐 세션 글로벌 변수에서 이게 권한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코드는 테스트에이블하지 않다고 말하는 코드입니다. 네, 다른 소스 코드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좌측을 보시면 방금 보여드린 XE1하고 네, 거의 유사한 코드입니다. 하나의 메소드를 보시면 유저 아이디를 세션으로부터 가져오고 있고 그 안에서 뭐 유저 정보, 유저 ORM을 네, new 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 유저에 셀렉트해서 다시 리턴하는 결과를 리턴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저 getCurrent 유저에 대한 메소드에 대해서 테스트를 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DB 커넥션 같은 경우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커맨드 라인에서 하기 때문에 글로벌 변수인 섹션 변수 같은데 참조를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엑스윤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유닛 테스트를 진행을 하지 못했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래서 X3를 보시면 좀 더 테스테이블한 코드를 작성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의존성 관계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컨스트럭터를 통해서 의존 관계를 주입받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내가 겐 유저를 했을 때 DB에 직접 접속하지 않아도 그 DB 클래스를 모킹해가지고 테스팅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실제 코어를 보면은 뭐 76% 정도의 테스트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익스프레스 엔진에 대한 테스트가 안전하다고 확인이 되면은 창에서는 다시 한번 그 내부 착 로직을 테스팅을 진행을 합니다. 착 서비스는 현재 80% 이상의 커버리지를 유지하면서 개발하고 있고요. 유닛 테스트나 뭐 UI 테스트도 실제로 돌리고 있고요. 유닛 테스트, UI 테스트가 통과가 되면은 CI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빌드를 하고요. 리액트 어플리케이션을 빌드를 하고 다시 배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처음에는 아마 XE1 개발자분께서는 테스팅을 같이 하면서 개발하시면 좀 더 어렵게 느껴지실 것 같고 그리고 개발하는데 좀 더 느려질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은데요. 실제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면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간단하게 인터넷에 이런 그래프가 있더라고요. 처음 개발 시간에 따른 비용, 유지보수 비용에 따른 그래프인데요. XE1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아마 전통적인 기존 예전 코드를 의미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전 코드들을 작업을 했는데 내가 어떤 코드를 고쳤는데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다시 유지보수를 또다시 해야 되고 거기 안에서 또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하고 하다 보면은 결국에 서비스 배포 결국 하지도 못하고 계속 테스팅도 못하고 버그만 잡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XE3를 활용하시면은 지금 테스팅이 가능합니다. 테스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직접 구현한 플러그인에 대해서 테스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뭐 XE3에서 기능이 잘 동작하는지 그런 것도 다 모킹해서 테스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서로 의존 관계가 없이 네, 테스팅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저는 XE에서 뭐 프론트엔드를 담당을 했는데요. 이 착 서비스에서 프론트엔드를 담당했는데 실제 저희 백엔드 개발자이신 전창원님께 한번 XE1으로 XE3로 지금 XE3로 한 달간 개발할 것을 XE1으로 얼마나 개발을 해야 될 것 같냐라고 여쭤를 봤더니 1년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하실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거 그래프를 통해서 설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개발 시간이 늘어날수록 좀 더 테스팅해야 되고 다시 버그 잡고 해야 되는 이런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말을 너무 제가 빨리 해가지고요. 네, 지금 굉장히 빨리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XE를 통해서 네, 서비스를 시작했더니 뭐 이런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네, 전 세계 수많은 사용자로부터 검증된 프레임워크 기반의 오픈소스 코드이기 때문에 레퍼런스나 모르는 게 있으면 그냥 구글에다가 치시면 웬만한 거는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 개발 XE1 하시면서 뭐 문서 없어요. 어떻게 모듈 만들어요? 이런 말씀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XE3 개발했을 때는 XE3에서 제공하는 매뉴얼도 참고하시고 라라벨에서 제공하는 뭐 매뉴얼도 있고 동영상 강의도 있고요. 그리고 구글링 하시면 정말 네, 수많은 사용자가 답변을 해놨기 때문에 네, 구글링만 잘하셔도 플러그인 하나는 금방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개발 비용 최소화라고 적어놨는데요. 제가 처음에 XE1으로 개발할 때 그 서드파티 모듈을 활용하니까 한 달 만에 모듈을 개발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지금 XE3도 지금 개발 단계이긴 하지만 나중에 서드파티 좀 안정적으로 테스팅까지 돌아가는 서드파티 모듈이 등장을 하면은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개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말인데요. 서드파티 모듈을 활용하게 되면 저희가 직접 개발해야 되는 양이 적어집니다. 저희가 어떤 뭐 스타트업 같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했을 때 그 서비스만의 그 서비스가 뭐 개발을 위한 서비스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 목적이 있는 서비스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서비스 자체 컨텐츠에 집중을 하면서 개발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같은 말이죠. 이것도 테스팅을 통해서 뭐 안정적인 배포 및 서비스 운영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운영을 하면서 서비스가 잘 동작을 하는지 보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같이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XE3로 지금 처음 만든 착 서비스인데요. 앞으로 더 많은 서비스가 나올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XE1 개발자 분께서도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XE3로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가 좀 일찍 끝나서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